쓰레기같은 자식이네요. 진짜 쓰레기같이. 우리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막 쓰레기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유튜버 라임냥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소도벅 이현입니다. 이거 안 하네? 아까 그 주제가 다른, 이제는 힘이 아니니까. 이번엔 간신이니까 뭐 요런 거 요런 거 이 정도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역소도벅 이현입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최악의 신화는 바로 유자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신의 아이콘이죠. 배신의 아이콘이지. 배신과 상소의 아이콘입니다. 그쵸. 이분이 출생은 좀 특이해요. 정삼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얼자였어요. 어머니가 노비여서 천출이었던 거죠, 사실. 근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있으니까 교육도 좀 받았고 총명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무예가 뛰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꽤나 머리도 좋고 무력도 좀 잘 썼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게 베이스가 나쁘지 않았다. 근데 얼자다 보니 시험은 못 치고 성문을 지키는 군인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회라 하면 바로 혹시 이 시의 난인 거죠. 근데 이때 세조한테 첫 번째 상소를 올립니다. 나를 좀 봐줘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기회를 달라고 세조한테 이야기를 해요. 세조가 그런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좀 해봐도 될까요? 이런 거 말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딱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조 앞에서 무예를 뽐내고 바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해요. 유자광의 특징이 왕이 원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 역시 똑똑해야 돼. 나쁜 짓도 똑똑한 사람이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이 왕이 뭘 원하는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서 그 타이밍마다 굉장히 열심히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이시의 난 때 기회를 보는 거. 그리고 연산군 때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 유자광이 되게 대단한 인물인 게 세조 때부터 연산군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1등 공신, 정삼품, 정일품 계속 이런 식이야. 그래서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까지 계속해서 이 권력자의 자리를 놓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연산군이 이제 즉위를 하니까 또 냅다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 유자광입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 남이 제낄 때부터 싹수가? 그니까. 노렸어요. 남이 제끼고 다 제끼고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제 연산군 앞에 가가지고 제가 그 유자광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유자광이 못했어요 그걸. 아이고. 왜냐하면 이때가 어머니 3년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즉위를 했는데 앞에 가가지고 초장에 못 잡은 거야. 3년상 끝내고 돌아오니까 이미 다 약간 자리 잡은 것 같아. 내가 낄 곳이 없었구나. 그치. 낄 데가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거든요. 뭐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뭘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의 사초를 찾아내요. 이 사초라는 게 뭐냐면 실록을 정리해서 적기 위해서 이 사관들이 맨 처음에 적은 대략적인 기록이에요.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을 모아서 나중에 실록을 만드는 건데 맨 처음 기록인 사초를 발견을 했는데 이 사초에 세조 뒷담화가 써 있었던 거야. 단종의 시체를 산에다 갖다 버려서 산짐승의 먹이가 됐다. 며느리 권씨를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권씨가 응하지 않았다. 왕후의 관을 바다에 갖다 버렸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얘기를 써놨는데 심지어 이게 신빙성 있는 것도 아니야. 다 난 누구한테 들었어 이런 거를 사초에 적은 거예요. 그게 김일손이 이제 살인파잖아요. 근데 살인파들은 워낙 성리학적인 그 도덕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세조의 그 단종 정변을 굉장히 그쵸, 안 좋아했죠.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그래도 없는 걸 지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사초를 적었다라는 걸 이제 모아가지고 연산군한테 보여주죠. 내가 이걸 찾아냈어. 너네 이 세조 이 뒷담화 한 거 봐봐. 이걸 보고 연산군이 열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에게 세조는 증조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증조할아버지가 단종을 폐위하고 자기 조카를 폐위하고 막 안 좋은 걸 해놨다 이런 거면 정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증조할아버지를 욕해서 열받았던 것도 있겠지만 내 정통성을 의심해? 라는 부분에서 이제 연산군이 열이 받은 거예요. 뚜껑이 열리고 김일손을 잡아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선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가 시작이 됩니다. 살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제 김일손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뭐 사초를 왜 그렇게 썼냐 뭐 무슨 근거가 있냐 막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이 바쁜 벌꿀 유자광이 가가지고 뭘 또 찾아요. 또 뭘 찾아? 종이제문이라는 걸 찾았어. 항우가 뭐 황제 누구를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 건데 이게 김일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 이 적었던 문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종직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거죠. 열이 받으니까 연산군이 김종직 관에서 꺼내
파내서 시신을 참시하는 부관 참시를 저지르고 이제 이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까지 해서 다섯 명을 죽이고 시바람이 시작이 됩니다. 유자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산 눈에 딱 들었던 거죠. 근데 이런 유자광도 숨죽이고 있었어야 했을 때가 있었으니 갑자사화. 아하, 무오사화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죠. 그쵸,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연산군이 뚜껑이 살짝 열려서 달깍 달깍 하고 있는데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어머니 폐비윤 씨의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성종의 뭐 후비들, 첩들을 다 잡아와서 막 때려 죽이고 젓갈을 만들고 막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니까. 심지어 이 유자광도 이때는 조용히 있었대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왕이면 요거를 해서 벗어나겠는데 연산군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상식적으로 말로 해서 이게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숨 죽이고 조용히 있었대요. 근데 이런 유자광이 다음에 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중종반정. 중종반정 때 유자광이 딱 모습을 드러내요. 어디서 모습을 드러냈느냐? 중종 쪽에서 드러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남이 제끼고 연산군 제끼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종반정 때 참가한 것도 연산군이 이래서는 될 게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권력을 잡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종반정 때 중종반정 세력이 이 유자광을 굉장히 열심히 꼬드겨요. 왜냐하면 이 유자광이 예전에 수도사령방위부 뭐 이런 거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리에도 좀 빠삭하고 쳐들어가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중종반정 때 열심히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반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유자광은 1등 공신이 된 거죠. 그런데 유자광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반정 세력이 반정 성공하고 나니까 유자광은 여기 있어 봐야 또 배신할 거다. 어느 세력에 붙든 자기가 죽지만 않으면 또 이제 남이 제끼고 연산군 제끼고 그 다음에 제껴질 게 우리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종의 세력에 의해서 유배를 가고 끌어져 내리게 돼가지고 70몇 살 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 생각엔 충분히 장수했어요. 가오급이라 생각해요. 처세에 있어서 아, 눈치가 빨랐다. 그치. 처세에 능하고 오래 살았다라는 부분에서 뭐 거의 조선의 가오가 아닌가. 메인 빌런인 이유는 제 생각에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배신도 많이 하고 남이 같은 멋진 장군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인물들을 너무 많이 이제 제거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간신. 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화였던 무오사화의 기획자, 주동자였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유자광이 최악의 신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조선을 망친 최악의 신하는 네. 윤원형. 아 윤원형 뭐 말만 들어도 약간 아 왠지 뭔가 어감도 싫어. 약간 어감도 약간 간신스러워. 라임형님이 이제 유자광님 설명해 주면서 무오사화를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윤원형을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사화였던 을사사화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 간신들이 사화랑 이렇게 엮여있네. 그러니까 간신인가봐요. 을사사화를 얘기하기 전에 약간 중종의 가계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중종에게 이제 장경왕후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에게서 첫째 아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세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 세자의 어머니였던 장경원은 일찍 죽어서 친모는 없이 자랐는데 세장가를 들죠, 중종이. 그 사람이 이제 문정왕후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장남조차도 너무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에 친모에 대한 기억은 없고 계모라고 할 수 있는 문정왕후 밑에서 자랐습니다. 문정왕후도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양아들이긴 하지만 잘 키웠어요. 장성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커덕 문종왕후가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겸원대군이라는 어린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뭔가 이 상황이 애매해지는 그쵸? 거죠. 애매하지. 왜냐면 겸원대군도 그 왕비의 소생이기 그쵸? 때문에 네, 얼마든지 진짜로. 왕이 될 수 있는 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데 중종이 또 여기다가 분란을 일으키죠. 무골적으로 겸원대군을 예뻐합니다. 이러니까 신하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쵸. 근데 중종이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세력균형을 되게 뒤에서 맞췄어요. 하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그거를 보고 신하들이 혹시 중종이 세자를 바꾸려고 하나? 그러면 나 빨리 바뀔 세자한테 라인을 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조선의 조정이 세자를 지지하는 파와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파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자를 지지하는 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임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경원대군을 지지했던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문정왕후
라는 왕비의 남동생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윤원로, 윤원형 현재였는데 두 세력의 대표들이 다 성이 같죠, 윤씨랑. 그래서 세자를 지지하는 쪽을 대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쪽을 소윤 이라고 해서 대윤과 소윤 간의 정치적 이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거를 중중이 중재를 해주지 않고 은연중에 오히려 소윤을 조금 더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들을 취하면서 신하들은 더더욱 세자 바꿀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지? 또 한쪽은 대윤은 안 돼! 우리 세자 지켜! 하다가 중중이 죽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야. 네, 어쨌든 세자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자가 바로 왕이 되니 이 사람이 인종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대윤이 집권했습니다. 이제는 대윤 정권이에요. 이러면은 이 정치라는 게 참 차가운 게 정치적 보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윤임을 비롯한 대윤파들은 바로 소윤파들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을 준비를 하는데 인종이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착한 왕으로 좀 유명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소윤파들을. 그래서 건드리지 못해요. 다만 인종이 물론 그 대윤파들을 대거 등용을 했고 또 살인파들도 많이 대거 등용을 해서 분명히 대윤 정권이긴 했지만 절대 소윤파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했고 약간 너네들 다 사이좋게 잘 지내 그런 이런 느낌. 이상적인 꿈을 꿨죠. 그리고 아무리 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문종하고도 내 어머니다, 경원대군도 내 동생이다. 너무 착해. 네,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할 뿐만 아니라 일찍 죽죠. 착한 사람들이 원래 일찍 죽어. 참 가슴 아파요. 심지어 아들도 없이 9개월 만에 조선 역대 왕들 중 재위기간이 가장 짧은 왕이죠. 더구나 거식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어우 뭐야, 왜 거식증이에요? 왜 거식증에 걸렸는지는 설이 분분해요. 왜냐면 네. 그 당시에 뭐 무슨 어떤 정신의학이 발달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 중종이 아팠던 시절부터 병간호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중종이 죽고 나서 상을 치를 때 본인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진 않다 이러면서 계속 음식을 거부를 하면서 거식증에 걸려서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을 합니다, 아들 없이. 이러니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은 경원대군밖에 없고 경원대군이 왕이 되는 이 사람이 13대 대왕 명종이고 당시 명종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문정왕과 섭정을 맡았고 이제는 소윤파의 세상이 온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정치적인 보복이 있어야겠죠. 아니, 문정왕후는 인종처럼 착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치의 차가운 속성이 또 나오는 게 나한테 칼자루 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언젠간 이 칼자루를 남에게 빼앗겼을 때 내가 죽게 되거든요. 이제 문정왕후가 정치적인 보복을 가려고 했을 때 그때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게 동생이었던 윤원형이었고 그래서 윤원형은 대윤파 핵심 멤버들을 싸잡아서 탄핵한 다음에 죽여버렸죠. 이게 을사사화이고 을사사화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게 윤원형이었는데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처음부터 바로 정치적 보복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문정왕후도 도덕성과 명분, 정통성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윤파들도 끌어안을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제스처로 대윤파에서 가장 싫어했던 게 윤원형의 형이었거든요. 네. 윤원로. 워낙 성격이 개차반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유배 보내라 라는 살인파와 대윤파의 상소로 자기 남동생을 유배를 보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형의 빈자리를 채웠던 게 동생 윤원형이었는데 윤원형이 다시 실세가 되면서 대윤파 핵심 멤버들을 다 내쳤던 거고 근데 이 을사사화는 무오, 갑자, 김효사화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은 사고였어요. 왜냐면 대윤파 전체를 다 숙청한 게 아니라 핵심 멤버만 숙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살인파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살인파들은 이미 앞서서 세 차례 사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정치적인 어떤 피해 숙청 이런 게 번지질이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문정왕후에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신하들 특징이야.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그래서 문정왕후와 살인파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그 을사사화로부터 2년 후에 양재역에 벽서가 하나 붙여집니다. 문정왕후를 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벽서가 붙여진 거예요. 이거를 문정왕후는 살인파들의 소행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증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살인파들을 싹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이게 정미사화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를 합쳐서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자작극이었죠. 윤원형의 머리에서 나온 자작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문정왕후와 그 소윤 일파들의 세력이 만들어졌고 그때 윤원형이 이제 최고 실세가 됐고 윤원형이 최고 실세가 되면서 유배가 있었던 자기 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윤원로가 왔는데 뭔가 싸해 분위기가 원래 자기가 내가 개차반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소윤파들을 다 형으로서 다 쥐고 있었는데 잠깐 유배 갔다 와보니까 자리 비우고 나니까 내 동생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두 형제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다가 동생이었던 윤원형이 형을 탄핵하고 사약을 내려버리죠. 그러면서 윤원형이 이제 문정왕후한테는 누나한테는 우리도 버린 카드가 버려야 이 전국이 안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서 형을 제끼고 본인이 가장 큰 실세가 됐고 그 이후로 문정왕후는 사실 명종 제일 후반 까지 살다가 죽어요. 그 내내 윤원형은 실세로
군림을 했고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다들 이제 윤원영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하고 집안에 돈이 너무 많았는데 그 당시 돈이라면 쌀이거든요. 근데 쌀은 오래 두면 썩어요. 그러니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쌀을 팔아가지고 유기그릇으로 사들이는데 그 유기그릇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유기그릇 장사꾼들이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다고 하고 한양에만 대저택이 10여 채 정도가 있었다. 대저택이 10여 채예요? 하지만 문종왕후가 이제 명종 중후반기에 죽자 끈 떨어진 거죠. 대왕대비였던 내 누나가 죽었으니까. 그게 이제 기회다 해가지고 모든 조선의 신하들이 이제 윤원영을 탄핵을 했는데 명종 같은 경우는 그냥 파직하는 선에서 끝냈어요. 근데 윤원영이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갑자기 여기서 러브스토리가? 정난정이라는 첩이었는데 이 사람도 어머니가 관비 출신, 기생 출신이어가지고 천민이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그리고 엄청 싹싹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야같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세들, 어른들한테 싸바싸바를 너무 잘해가지고 문종왕후가 굉장히 예뻐했다고 해요. 그런데 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첩으로 둘 수가 없다, 윤원영이. 근데 자기는 본처가 있거든. 이혼을 합니다, 본처. 정난정을 본처로 삼았죠. 그런데 이젠 전처가 되어버린 내 남편의 전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주고 굶겼대요. 너무했다. 그러다가 밥을 한상 차려줬대요. 그래서 아, 고맙다고. 최후의 만찬이야? 먹은 안에 독이 있었던 거죠. 이런 도덕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가 문종왕후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윤원영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명종은 윤원영을 파직하는 선에서 끝내니까 신하들이 정난정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 도덕성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명종이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착각한 정난정은 자결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슬픔의 윤원영도 정난정이 죽은 지 5일 있다가 죽습니다. 간신이긴 한데 로맨티스트였다. 권력도 사랑 앞에서는 약하다. 근데 좀 역하다. 근데 윤원영이 수십 년간 조선 정치에 그 싸질러 놓은 똥이 너무 거대했어요. 그 흔적이 계속 남아 있었어가지고 윤원영이 죽자마자 윤원영 같은 외척들의 신하들을 척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젠 조선의 신하들이 그 척신 정치에 대해서 신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누군가는 척신 정치가 꼭 뭐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한때 윤원영 파였던 사람들. 근데 윤원영이 제끼어지면서 이젠 윤원영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윤원영을 너무 욕하면 본인의 그 기반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면서 동인과 서인이 나뉘고 붕당이라는 게 생겨나죠. 붕당붕당 돌을 던지자. 그쵸. 그래서 따지고 올라가면 붕당 정치의 원인은 윤원영의 흔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조선 최악의 신화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꼽은 최악의 신화는 김경징이라는 사람이에요. 김경징이라는 사람은 되게 출생이 나쁘지 않아. 할아버지가 김여물이라는 장군이에요. 이름이 여물이에요? 여물이에요. 김여물 장군인데 이분이 이제 탕금대 전투 때 신립장군 아래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는 이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다 이제 없애야 된다. 왜군을 다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야, 신립장군이. 그래서 이제 이 탕금대 전투 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유서를 쓰고 자기 가족들을 다 피신시킨 다음에 뛰어든 거지 전투. 어? 할아버지는 뭐 훌륭하시는 그래서 내가 김여물이다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멋있어서 일본인들이 전투했던 그 그림에 남아있어. 그 김여물 장군의 아들이 바로 김류라는 분이에요. 근데 김류라는 사람이 아들 때부터 왠지 얍삽해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인조반정을 일으켰을 때 반정 일으킬 때도 뭘 많이 하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이제. 뒤에 가만히 각 보다가 반정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라! 반정이다 이놈들! 숟가락 딱 들고? 그치 그치 숟가락 딱 들고 딱 얹은 거야. 그러니까 1등 공신 해버린 거지. 아들인 김경징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이름을 올려버린 거예요. 공신록에. 영의정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김경징은 날로 먹고 싶은 거지. 딱히 별걸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은 지키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로 보낸 거예요. 강화도로 강도사로 보냈는데 파견 임시직이에요. 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파견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잠깐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느낌의 파견직이었는데 이때 김경징이 맡았던 임무가 강화도에 이 왕실 일행을 잘 이제 데려갔다가 난이 일어나고 하면은 다시 잘 피신을 시켜라. 인솔자? 그치 그치. 약간 이제 책임자, 인솔 책임자 같은 걸로 이제 김경징이 임명이 된 거예요. 남한산에 갇혀 있고 나머지 왕실 일행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오는 거거든요. 불안불안한데요? 벌써 불안하지. 이제 길런짓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이제 왕실 일행이랑 다 같이 이제 강화도로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뭐부터 보낼 것 같아요? 김경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왕실 일행도 있고 뭐 고관대작들이 다 있어. 뭐부터 보낼 거예요? 김경징이라면은 가족부터 좀 먼저 가족부터? 틀렸어. 설마? 재물부터 보냈어. 이야. 자기 재물 5수레를 먼저 강화도로 보내놓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낼 게 우리 가족 소중소중하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도 지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막 복림대군 있고 안평대군 있고 뭐 원손도 있고 뭐 세자빈도 있고 막 여기저기 다 있는데 여기서 그 추운 날 덜덜덜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떤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김경진한테 세자빈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김경진 너 이 새끼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돌아와서 세자빈이랑 고관 대작들을 태우고 강화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강화도로 들어왔으니까 같이 이제 피난을 온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실 일행이 이 정도 피난 올 정도면 우리도 같이 피난 그렇죠. 가야겠다 해가지고 오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백성들도 자기들이 피신했으면 배 정도는 보내줘도 되잖아. 안 해. 다 버려요. 백성들은 배에 태워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강화도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피난길 앞에서 그냥 그 강물 앞에서 그 멀뚱멀뚱 있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습니다. 아, 좀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청나라군이 쳐들어오면은 봐야 되잖아. 도르곤이 언제 올지 몰라. 도르곤이 올지도 모르니까 지켜보다가 올 것 같으면 왕실 일행을 빼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술만 마셔. 술을 마신다고요? 술만 마시고 자기 친구가 전쟁 와중인데. 네. 왜냐면 강화도잖아. 도르곤이고 나발이고 못 건너. 걔네들을 물 못 건너. 무시했구나. 너무 무시한 거지. 근데 실제로 무시한 근거가 있긴 해요. 말만 타니까. 그 유목민족들에서도 아 우리가 갑옷만 벗어서 바다에 던져서 말만 타고 갔어도 우리가 저거를 다 먹는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을 못 건너는 게 핸디캡이긴 했어. 근데 도르곤이잖아. 건널 수 있었는데 너무 이걸 과소평가한 거죠. 친구랑 맨날 술 마시면서 보초도 안 세워놔요. 심지어 물론 김경진이 강화도 방어 임무를 띄고 온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뭐 강화도가 점령이 돼도 김경진 탓은 아니에요. 그래도 술 먹는 건 선 넘었지. 보초 정도는 세워놔야지. 지금 나만 산상에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막 덜덜 떨면서 막 말 시체 잡아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경진이 술만 마시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령관들이 마음에 안 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네가 위네 내가 위네 왜냐면 파견직이니까 네가 위네 내가 위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한산성에서 교지를 보내가지고 너네들 그만 싸워라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막 나가는 거야. 민폐를 끼쳤네. 심각했는데 문제는 도르곤이 왔어. 오히려 도르곤이 세자빈하고 세자한테 더 잘해줘요. 김경진이 때 뭘 했느냐? 도망갔어. 근데 가족들도 안 챙겨. 이번에는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냅다 그냥 그 남한산성에 밑으로 도망쳐가지고 충청도로 빠집니다. 혼자 살아요. 근데 이때 이제 가족들이 다 있었잖아요. 강화도에는 아들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며느리도 있었고 와이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 온 가족이 싹 다 죽습니다. 어디에서는 아들이 이제 죽으라고 얘기를 했다. 김진표가 죽으라고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정절을 중요시 여기니까 잡히면 안 좋은 꼴을 네. 보는 것보다는 그냥 자결해라 해가지고 이때 바다에 뛰어든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거의 무슨 연꽃처럼 둥둥 떠다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이산으로 도망치고 사람들이 다 도망쳤는데도 결국 다 도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경지리풀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면서 경징아 경징아 도망쳤으니까 경징이 내 이놈 하면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온 피가 강화도에 다 흩뿌려져가지고 식물들이 뻘겋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갛게 물든 가시 같은 산호초 같이 생긴 네네네네. 풀이 있거든요. 나문제라는 풀인데 사실 그 뻘건 풀을 그때부터 경징이 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딱히 먹을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피가 묻어가지고 빨갛게 된 식물이다 해가지고 경징이 풀 쓰레기 같은 자식이네요. 진짜 쓰레기같이 우리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막 쓰레기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김경진이 돌아왔어. 심지어 살아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거죠. 쟤 때문에 세자빈 잡히고 뭐 막 끌려 내려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탄핵시켜라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김경진이 아버지 신발을 붙들고 울어제껴요. 네. 아빠 살려줘.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쓴 거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 신발에 앞코가 달았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 신발에 막 얼굴을 막 비비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김유인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처자식을 버리고 왔으면 네가 여기서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뺨싸다구로 한 대 딱 때리면서 손절을 칩니다. 어우 시원해. 이거 이지고기 때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뺨을 딱 때리면서 이제 손절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김경진은 이거는 사실 신하러 가기도 그래. 악인의 말로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해피엔딩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너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제 생각엔 정말 최악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조선을 망친 최악의 신화는 김좌근입니다. 흔히들 우리 조선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제국주의 열강들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일제강점기로 전락했던 그 수순을 밟았던 그 근원적인 원흉이 세도 정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선시대 통틀어서 최악의 암흑기라고 하면은 세도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도 정치기는 정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고종이 즉위하기까지의 약 60년 정도의 기간이었고, 잃어버린 60년이죠. 아, 잃어버린 60년. 잃어버린 맞네. 60년이죠. 그때가 그 국제사회는 정말 격변하는 시기였고, 그때 잘 타이밍을 맞춰서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던 시기고, 참고로 그 시기 때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무운동을 이미 시작을 했었고,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아직 하기는 전이었지만 어쨌든 개항을 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 세도 정치기 때는 완전히 국제사회에 대해서 전혀 무리하게 반응을 했고, 또 어떠한 그 정치나 정사에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지배층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에만 너무 갇혀 살았던 거죠.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그래서 그 세도 정치기의 원흉, 안동 김씨죠. 너무 악명이 높다. 악명이 높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에이.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안동 김씨도 여러 개파가 있는데, 안동 김씨 전체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특정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들 신 안동 김씨라고 하는데, 그 안동 김씨의 시작은 김조순이라는 사람부터예요. 김조순은 이제 순조의 장인어른이었는데, 김조순은 젊었던 청년 시절이었을 때는 정조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조순도 어느 정도는 선을 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물론 본인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국가를 말아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김조순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안동 김씨의 수장이 되었던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 때 였는데요. 김좌근 같은 경우는 일단 안동 김씨 세력의 대장이 되자마자 안동 김씨에 반대하는 모든 신하들을 다 숙청을 하고 안동 김씨의 확실한 정권을 완벽하게 마련을 하죠. 자, 근데 뭐 동서고금 역사 속에서 독재를 일삼았던 신하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 본인만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있고 그 정치 개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김좌근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뭘 했냐? 그냥 재산 불리기, 그리고 권력 고집하고. 그리고 보면은 왕이 있잖아요. 철종이라는 왕이었는데 철종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왕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본인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의정을 세 번이나 했다고 하죠. 그래서 국가가 뭘 했냐? 조선이라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관직들은 사실상 김좌근이 필두로 하는 그 안동 김씨 집안의 그 매관매직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이게 부패 빠질 수 없어. 최악의 신화 빠질 그쵸. 수 없어. 매관매직. 매관매직이 왜 나쁘냐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빠라라라락 퍼지거든요. 인재가 사라지는 매직. 그쵸. 매관매직. 그 사실 지방의 관리들이 전부 다 안동 김씨한테 뇌물을 바치고 지방 관리를 받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그 지방 관리들은 본인 뇌물 이거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충전을 하겠습니까? 백성들 괴롭혀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러면서 탐관오리들이 전국에 퍼지는데 그 탐관오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그 정부 자체가 기능을 아예 하지 못했던 거고, 그 김좌근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세금제도 완전히 개판나고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 끝내 세금제도의 문란을 견디지 못했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일어난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이게 이제 진주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는데, 반란을 좀 진압하면서 김좌근의 필두로 조선 조정이 약속을 해줍니다. 세금제도 개혁을 해줄게. 그래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세금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근데 그 삼정이정청의 총괄자가 누구냐? 김좌근이었어요. 백성들한테 가름주구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김좌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금제도가 문란하기 때문에 김좌근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막대한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세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한 기구의 실질적인 수장이 김좌근이야. 이러니까 아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철종이 아들 없이 죽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해야 되냐 했을 때 조대비가 흥선대원군의 아들을 고종으로 옹립을 하는데, 이 당시에 김좌근이 반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되게 강력하게 반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아직 흥선군이었던 시절에 김좌근과도 어떤 친분이 좀 있었고, 특히 흥선군 하면 또 유명하게 난초그림 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김좌근이 난 그림을 사주고 용돈 같은 것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반대는 하지 않고 그렇게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의 섭정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자마자 안동 김씨를 숙청했다고 하는데 안동 김씨의 세력을 굉장히 많이 보존해줬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김좌근은 내가 물러날게. 물러나고 대신 흥선대원군은 김좌근에게 명예직 같은 것을 많이 주고, 그래서 안동 김씨 세력은 흥선대원군 섭정기 때까지 고위직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었고, 안동 김씨가 이제 완전히 점점 사라지게 된 거는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부터였으니까, 사실 김좌근은 끝까지 잘 살다 갔다. 조선을 망쳐놓고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이런 간신들 끝이 썩 좋지 않았는데 김좌근은 편안하게 좀 열받네. 씁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선 최악의 신화는 민영휘라는 사람입니다. 민영휘는 여흥민 씨 집안. 여흥민 씨 하면은 떠오르는 여인 한 명 있죠. 바로 명성황후인데요. 명성황후와 민영휘는 촌수로 따지면 되게 먼 촌수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조정 내에서는 실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민영휘는 특히 고종과 명성황후의 총애를 듬뿍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민영휘가 평안도 관찰사라는 관직에 제수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근대사의 대표적인 탐관오리 하면은 조병갑을 많이 뽑으시잖아요. 조병갑 전에 민영휘가 있었어요. 조병갑은 고부라는 말 하나만 했지 민영휘는 도단이에요. 도단이 평안도 도단이로 어마어마한 가람주구를 일삼으면서 폭리를 취했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민영휘가 이제 대표적인 친청파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개항 이후에 조선의 조정은 친일이냐 친청이냐로 나뉘었었는데 대표적인 친청파였고 그래서 더더욱 고종과 명성황후와 민영휘를 굉장히 총애했다고 하죠. 왜 우리 저번 영상에서 라임명님이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이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일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일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일본군은 왜 들어왔을까? 청나라군이 먼저 출병을 했거든요. 그럼 청나라군은 왜 들어왔을까?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네. 조선 관군이 전혀 그 동학농민운동군에 진압할 여력이 안 되니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SOS를 요청을 해서 청나라군이 들어왔고 청나라가 들어와? 우리도 가야지. 들어가야지. 일본군이 들어왔고 일본군은 바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청일전쟁이 터지고 청나라 아웃되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수순이 밟게 되는데 그 당시에 청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민영휘였어요. 민영휘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설득합니다. 청나라 군대 부르자. 청일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네. 그렇죠. 청일전쟁이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이 청나라 군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하니까 당시 조선의 신하들이라고 반대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반란을 진압할 수 있어도 외국 군대에게 휘둘리게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때 민영휘가 희대의 망언을 고종에게 합니다. 우리나라 밀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전복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국군에게 휘둘리는 게 낫다. 오 정신이 그냥 아찔해지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남아있죠? 이런 간신들은 배신을 한번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원래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아웃되면서 네. 균형을 잃었어요. 근데 민영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표인 친청파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1905년에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도 아웃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때 친일로 변절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을 때 일제가 강제 퇴위를 하죠. 그때 가장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 중 한 명이 민영휘였죠.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헤이그에 대해 밀사를 파견하는 건 잘못한 거다. 책임지고 퇴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고종은 근데 민영휘를 생전에 엄청 총애하고 예뻐해주고 잘해줬거든요. 모두가 민영휘 욕할 때 고종은 민영휘를 챙겨줬어요. 하지만 돌아온 거는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어버린 거죠. 일제강점기로 가는 와중에서도 계속 민영휘는 친일 행위를 하면서 네, 일제강점기 되자 이제 막대한 재산을 받고 귀족 자기도 받고 또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는 한일은행의 이사장까지 됩니다. 은행 이사장으로서 정말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고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돈이 많은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끝이 나쁘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습니다. 저는 민영휘입니다. 왜냐면은 나머지 4명은 실제로 조선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선 망한 거 못 봤어. 근데 민영휘 때 조선이 진짜 망했어요. 망하고도 잘 살았어. 네, 이런 점에서 그리고 민영휘가 없었더라면은 청일전쟁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네요. 일리 있네. 그럼 저도 민영휘 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없앴다. 네. 오랜만에 일치했다. 일치했네요. 네. 이 질문은 약간 똥과 오물 중에 뭐가 더 더럽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서 다! 이 쓰레기들은 다 쓰레기다. 사실 대한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친일의 길을 걸었던 그런 변절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을사오적, 이완용 있죠. 동미칠적 네. 이런 이완용을 필두로 한 친일파들인데 그 사람들은 워낙 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욕할 사람은 또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영휘를 가져왔습니다. 욕할 사람은 알고 욕을 해야지. 알고 욕해야죠. 오늘 이렇게 다양한 간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또 간신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배신하는 거. 그리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반면교사 삼아서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최악의 신화도 좀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또 알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최악의 신화를 알아본 게 좀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 여름 봤지만 뿌듯합니다. 저희가 그 아까 남이와 유자광 얘기를 했는데 네.
남희 같은 경우는 유자광의 모함에 빠져서 일찍 죽습니다. 네. 그리고 유자광은 아주 약사빠른 그런 행동들 때문에 간사한 짓들 때문에 꽤 오랫동안 누릴 거 다 누리죠. 하지만 후대에 우리는 남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자광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중들은 역사 속 나쁜 악역들을 결코 그대로 냅두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